자, 이번에는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법정지상권을 우리가 지상권 파티에서 한번 만나셨잖아요. 지상권 파티에서 만난 지상권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에요.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보통은 둘다 처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만 처분했다, 하나만. 건물이나 토지 중에서 하나만 처분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소유자가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죠. 달라지죠. 가령, 토지만 팔았다, 토지만. 그러면 토지는 B 소유가 되고, 건물은 A 소유가 될 거예요. 그럼 건물이 누구 땅에? 남의 땅 위에, 남의,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자리를 하게 되죠. 이때 이 건물주가 남의 땅을,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를 법률의 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으로 인정해 주면 그거는 법정지상권이라고 명명을 하고 관습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이 토지 사용권을 인정해 주게 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른다. 그럼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죠, 동일인. 동일인이었다가, 이게 동일인이었다가 소유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죠, 분리됐다. 분리될 때 건물주에게, 건물주에게 지상권이 생겨요, 등기 없이. 이때 왜 분리된 거냐? 분리된 원인에서 해결을 찾으면 돼요. 동일인이었다가 소유권이 분리가 됐는데 왜 분리됐냐? 이 처분이 왜 분리됐냐? 첫째. 저당권 실행 경매로, 저당권 실행 경매로,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권이 분리가 되었다. 소유권이 분리가 되면, 이때는 뭐가 생겨요? 이 건물주에게는? 법정지상권. 바로 366조. 366조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법정지상권이. 분리가 된 원인. 소유권이 분리가 왜 됐다고요? 저당권 실행 경매로 분리가 되면. 그럼 이번에는요. 저당권 실행 경매가 아니라 매매. 기타 사유로. 매매 기타 사유로 분리가 되면. 매매 기타 사유로 분리가 되면 이때는 법정 이상권이 아니라 무슨 이상권?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 생긴다.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어여기 저당권 실행 경매로 분리가 된 때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매매, 기타, 기타에 뭐가 들어가요? 기타에 강제 경매나 공유 대지 분할, 강제 경매, 강제 경매 기억나시죠. 그다음 공유 대지 분할, 공유 대지 분할이죠. 공유 대지가 뭐한 경우 분할됐을 때. 이게 기타라는 거죠. 기타. 이래서 소유권이 분리가 되면 그때는 법정이상권이 아니라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생긴다. 누구한테 건물주에게, 건물주에게, 건물주가 이 건물 소유를 위해서 이 부지를, 부지를 남의 땅을 30년간 등기 없이 쓸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된다. 법으로 보장된 거라서 이 법정이상권은 바로 강행규정. 이 법정이상권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왜? 법으로 강제로 만들어놓은 거라 강행규정. 그래도 이거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라서 이걸 배제하는 특약, 법정지상권을 배제하자는 약정. 이 약정은 다 무효다. 강행규정. 근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 그래서 건물철거특약이 있으면 건물철거특약을 넣으면 지상권은 인정 안 돼요. 왜요? 이건 임의규정이니까. 여기는 강행 규정 여기는 임의 규정. 요점에서 양자가 또 달라요. 1번 달라요. 여기 또 달라요. 그래서 법정이상권을뭐 하는 거? 배제하는 특약. 배제 특약은 이게 강행 규정이니까 무효. 관습상 법정이상권을 배제하는 특약. 이 건물 철거하는 특약은 유효. 유효. 요점 다르다. 자, 그래도법정이상권하고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약간 다르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거예요. 366조의 법정이상권. 저희 366조의 법정이상권은 토지하고 건물이 언제요? 저당권 설정할 때.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동일인이 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성립요건. 저당권 설정할 때 여기다 저당권 설정할 때 땅에다 대출 받을 때 아버님께서 땅을 가지고 대출 받을 때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동일인이어야 된다. 토지와 건물이 반드시 반드시. 이때 건물은 무슨 건물이어도 돼. 이 건물은 미등기여도 되고 무허가여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ING 건물도 되죠. ING 건물. ING 건물은 뭐예요? 건축 중인 거. 그다음 철거 후 신축해도 되죠. 철거 후 신축해도. 그다음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된다. 네 가지 다 된다고 했어. 네개꼭 기억하실게요. 미등기 건물 되고, ING 건물 되고, 철거후 신축한 거 되고, 중간에 바뀐 거다 된다. 네 개. 이 건물은 네 가지 있고 네 가지죠. 네개다 한꺼번에 여기다가 격파를 하버립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집어넣고 다 부셔버립니다. 설정할 때 건물만 있다면 이 건물이요. 미등기였든, ING였든, 철거후 신축했든 철거 후뭐에도 신축에도 인정해요. 중간에 주인이 주인이 어떻게 되도 바뀌어도. A가 건물을 팔았다. C에게. 그래도 설정할 때 동일이면 되는 거예요. 언제 동일인? 설정할 때. 그랬다가 소유자가 왜 바뀐 거예요? 경매로. 이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왜 바뀌는 거예요? 저당권 진행 경매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땅은 B에게 건물은 그대로 A에게. 낙찰자. 그럼 낙찰자는 땅만, 땅만 낙찰받은 거고, 건물주에게. 건물주에게 지상권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에게 지상권이 등기 없이 생긴다, 이만큼. 이 지상권을 이름하여? 3 6 6조의 법정 지상권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이3 6 6조의 법정 지상권 그러면 이거 기억하셔야죠.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 법정지상권의 법정지상권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 366조.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200%. 저당권 뭐할 당시요?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이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인일 것. 그리고 소유권이 왜 바뀔 것? 경매로요. 경매로 소유자가 바뀔 것. 이게 3 6 6조의 법정 이상권. 이번에는, 이번에는 구별하셔야죠. 관습상. 지상권에서 나오죠. 지상권에 나오는 관습상 법정 이상권. 관습상 법정 이상권의 성립요건을 가지고 올수 있어야 돼 가지고 올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법정이상권은 저당권 뭐할 당시에 설정 당시에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이어야 된다. 동일인 언제 동일인 설정할 때 설정할 때 동일인이고 경매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분리가 된다. 분리가 딱 근데 관습상 법정이상권의 성립 요건 이건 지상권에 나오죠. 지상권 파트 자 우리 교재 어디쯤이냐면 지상권에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지상권 파트죠. 307페이지입니다. 교재 307페이지부터 서술이 되어 있죠. 307페이지. 페이지 307에 나오죠.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언제 동일인 처분 당시 동일. 토지와 건물이 토지와 건물이 언제 동일인 처분 당시 동일인이야 된다. 처분 당시, 처분 당시. 원시적으로 동일인 아니고, 뭐할때 처분할 때만 동일인이면 됩니다. 법정지상권은요, 366제 법정지상권 언제 동일인? 설정 당시. 설정 당시 동일인이고, 여기는 뭐할 당시. 처분 당시 동일인, 양자가 다르다. 여기는 소유권이 왜 바뀐 거죠? 매매 기타 사유로. 매매 그리고 기타 사유로 기타 사유로 소유권이 분리가 된 거고 여기는 경매로 분리된 거죠 저당권 실행 경매 이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법정이상권과 관습상 법정이상권은 성립 요건에서도 달라요 성립 요건에서도 이점 명백하게 구별이 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박스로 따로 정리를 해 주실 것. 자,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이었다가 동일인이었다가 토지가요. 토지가 경매로 낙찰됐다 삐한테. 토지만 낙찰이 된 거야. 이렇게 낙찰이. 그죠? 그럼 건물주에게 지상권이 열려요.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 366조에서. 의해 건물주는 여기를 쓸수 있다. 계속. 그래서 낙찰자는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거죠. 왜요? 지상권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는 낙찰자는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주에게, 건물 뭐라고요? 철거라고,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건물 뭐라고요? 철거 청구를 할수 없다는 거죠. 왜 못해요? 지상권이 생겼기 때문에 이만큼에 대해서. 그래서 지상권이 안 생기면, 성립하지 않으면 이거는 철거되는 거죠. 자, 이때 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자, 밑에 398배 이제 요권에서, 요권에서 디귿 복기에 디귿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면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됩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별표 니으루냐 토지의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증축, 개축, 그다음에 신축된 경우도 인정돼죠. 신축 후에다수 돼. 철거 후 신축 이 건물 철거해버리고 어떻게 해도 신축에도 성립한다. 철거 후 신축에도 그런데 말이죠. 미음의 별표 미음.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그 공동저당권에만 삼각형 하실게요. 그 건물이 철거가 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됐죠. 자, 니을과 미음은 뭐가 달라요? 니을과 미음, 미음은 뭐예요? 공동저당이에요.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 부시고 새로 진 거죠. 그때는 새 건물에, 새 건물에는 법정 이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전원합의체예요. 그런데 니을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할때그 토지는,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거니까 그 니을은 뭐라고 그래요? 단독저당이라고 그래요. 단독저당이 설정된 거고, 미음은, 토지와 건물 양쪽에, 양쪽에다 저당을 잡은 거니까 공동저당이란 말이죠. 양자가 다르다. 그래서 단독저당일 때이 토지만,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 뿌시고요. 뿌시고 이거 새로 지었다. 그러면 법정 이상권 생겨요. 어느 만큼? 구건물만큼. 그 토지에만 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런데 토지가 아니라 어디까지요? 건물까지요. 건물까지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법정 이상권을 새 건물에, 이 새로 진 건물에 법정 이상권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 여기 잠깐 소개를 하면 내용은 굉장히 길은데. 볼까요? 자,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한 거야. 저당을 잡은 거야. 토지에도 땅에도 잡고 건물에도. 요 건물에도 저당을 잡아놓은 거예요. 양쪽을 다 저당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공동저당권이 잡힌 거야. 예컨대 대출이요. 대출을 저 주인 A한테 10억을 해줬는데. 문제는 저 땅값이 10억이 되면 문제가 안 되죠. 땅값이 10억이 넘으면 땅만 담보를 잡죠. 근데 이게 10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10억이 안 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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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밖에 안 남아. 땅 시가가 대략 6억이야. 건물은 대략 건물은 대략 4억 정도 돼. 시가가. 그래서 융자를 10억 정도를 융자를 해줬다. 그래 양쪽을 다 담보로 잡은 거죠. 이거부터 좀더 나가야 되죠. 사실은. 이 계산상 이렇게 쉽게 하려고. 이래서 10억을 용자해줬다고 해볼게 10억을. 담보를 양쪽을 다 잡고. 그래서 저당권은 여기는 여기에, 여기는 토지만 저당을 잡았다가 이 건물을 헐고 어떻게 한 거야? 새로 진 거예요. 토지만 저당을 설정한 거니까 이거는 단독저당이라고 그래. 단독저당. 단독저당 설정하고 나서 건물 철거하고 이걸 철거하고 새로 졌다. 이거 하고요. 이건 다른 거다 이거죠. 농협이 땅하고 건물 양쪽을 다잡 저당을 잡은 거예요. 땅도 잡고 건물도 담보로 잡고 양쪽을 다 담보로 잡아놓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때 땅의 담보 가치는 얼마 정도로 평가를 했어요? 6억 정도래. 6억 정도로 평가를 했어요 여기 땅. 땅의 담보 가치는 6억. 건물의 담보 가치는요? 건물의 담보 가치는 얼마? 4억 정도로 은행이 평가를 하고 용자를 빼준 거예요. 10억으로 오케이. 그 저당권이 양쪽에 있죠. 건물에도 있고 여기는 땅에 있고 여기는 뭐만 있는 거예요? 땅만 있는 거예요. 땅만 위에는. 단독 저당은 땅만 담보로 잡았다가 이 건물, 이 빌라가 낡아서 헐고요. 헐고 새로 진 거예요, 여기를. 이 건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철거하고 이 건물을 뭐 하고 자, 저당권을 그럼 설정할 때 건물 있었나요? 예, 여기 빌라 있었어요. 빌라 있었어요. 빌라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 건물을 뭐 하고요? 철거하고. 철거한 후에 여기다 신축해서 빌라를 새로 올렸다. 새로 신축 빌라를. 자, 자, 저기 볼까요? 여기는 저당권 설정할 때 설정할 때 빌라 있었나요? 있었어요. 근데 설정은 어디다 있어요? 토지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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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이 대출을 해준 거니까 담보로 잡은 거니까 이거는 단독저당입니다. 단독저당. 왜 단독저당이에요? 토지만 담보로 잡고 융자를 빼준 거예요. 토지만 담보로 잡고 이때 담보를 잡고 얼마를 빌려 줬느냐면 여기다가 사억을 빌려 줬어요. 사억을 그때 토지의 담보 가치는 사억 넘어서 한 6억 정도, 6, 7억 정도 돼요. 자, 저희 집에 실제 있었던 거 토지를 담보로 잡고 농협에서 사억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때 설정할 때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빌라가 있어서 빌라가 빌라 있죠. 빌라가 여기에. 그럼 은행은, 이 농협은, 농협은 융자 빼줄 때, 융자를 빼줄 때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빌라가 있으니까, 이 토지의 담보 가치를 어떻게 매길까요, 이게? 이 토지의 담보 가치가 빌라가 없었더라면, 없었더라면 이게 10억이 넘게 나가는데, 10억이 넘게 나가는 건데 뭐가 있었다? 빌라 때문에 토지 가치가 4억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빌라 때문에, 빌라 때문에. 그래서 농협은 대출해줄 때, 대출해서 담보 잡을 때, 담보 잡을 때 뭐가 있었으니까요? 빌라가 있었으니까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한 거예요? 확 줄여가지고 사억으로 매기고 융자를 빼준 거죠. 그래서 사억의 융자가 대출이 실행이 됐어요. 근데 저희 집에 제 집사람이 이렇게 농협에서 사억을 빼냈는데 이 빌라가 불이 나버렸어요. 실제로. 원인, 모를, 원인 모르는 를 원인 모화재 불명으로 원인 불명으로 빌라가 불나버렸어요. 그래도 이만큼 타버렸어. 타버려가지고 여기 살수 없는 빌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살고 있는 저 여기 장모님하고 처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다 이사를 왔죠. 이사를 왔는데 아 이거를 다 타버리면 되는데 일부만 타버렸다는 거죠. 보기가 너무 흉해져서 우리가 결국은 이대로 둘수 없고 여기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재개발되니까 새로 다시 싹 헐어버리는 상황인데 문제는 아파트에서 우리 60평에 살고 있어서도 그 너무 많은 식구가 들어오니까 일단 불편한 거예요. 저하고 장모님하고 매일 부딪혀야 되고 처제도 매일 부딪혀야 되고 너무 불편해서 이거 안 되겠다. 빌라로 들어가자. 들어가려니 이걸 어떻게 하죠 신축을 해야죠. 그래서 이불난 빌라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게 됐어요. 새로 신축해서 새로 여기다가. 그래서 빌라를 저는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있던 빌라는 어떻게 되고요? 철거가 되고 신축 빌라가 여기에 들어오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이때 만약에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농협 입장에서는 대출 잡을 때 건물이 없었나요 없었나요 빌라가 있었죠 여기 근데 이거는 없어지고 새로 질러져요 새로 빌라가 들어온 거죠 이렇게 노란색 빌라가 만약에 이걸 못 갖게 되면 채무자가 이 돈을 못 갖게 되면 농협은 이 토지를 어떻게 할까요 경매 하겠죠 경매하면 이 토지가 낙찰자에게 이렇게 넘어가죠 이때 이 빌라는 원래 빌라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새 빌라죠 신축 빌라가 들어왔죠 이 건물은 법정 이상권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왜요? 설정할 때도 건물이 있었던 거니까. 이 건물에는 법정 이상권을 인정해 주는 게 옳다라는 거죠. 다만 그 범위는 법정 이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이요. 구건물만큼만 인정해 준다 오케이. 자, 이게 단독저당일 때법률라면 이번에는 무슨 저당? 공동저당일 때요. 단독저당일 때는 이거 빌라 때려 부수고, 빌라 새로 줘도 법정 이상권 생겨요. 이거 불란 빌라. 불란 빌라를 불란 빌라 어떻게 하고요? 철거하고 새로 신축 빌라 졌죠. 그러면 신축 빌라에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성립은 하는데 어느 만큼요? 이 구건물요? 구건물만큼 법정이상권을 열어준다라는 게 우리 판례. 문제는 공동조당일 때이 부분입니다. 자, 공동조당은 저 위에 단독조당하고 다른 사안이죠. 자, 농협이 이채 집사람이 돈을 10억을 빌린 거죠. 10억을. 근데 땅값이 땅의 담보 가치를 아무리 세게 때려도 10억이 안 나와 6억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건물도 사억 이걸 담보로 떠는 거죠. 담보를 두 개를 집어넣어서 공동조당권이 이렇게 성립된 이런 사안입니다. 오케이. 그럼 농협은 토지의 담보 가치는 6억으로 매겼고 건물의 담보 가치는 4억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매겨져 있죠. 이때 건물이 불났어요 똑같이. 이 빌라가 불나 버렸다 불났다 불이 났어 불난 빌라. 저희는 여기 살수 없어. 그래서 부시고 어떻게 했어요? 새로 졌어. 이 빌라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했습니다. 신축합니다. 철거를 한 다음 뭐를 해요? 신축을 해요. 신축. 그미 빌라는 이 빌라는 있나요? 사라졌네요. 불나면서 사라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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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신축 빌라가 들어왔어요. 신축 빌라 신축 빌라. 신축 빌라 지었어요. 이때 저희는 한 10층짜리 빌라를 짓고 싶었어요. 저기 다 오피스텔 임대 놓으려고. 그랬더니 조합 측에서 조합 측에서 10층짜리 빌라가 생기면 보상금을 너무 많이 받아 갈거 아니냐. 기존에 있던 게 2층인데 이게 10층짜리 빌라를 새로 지어 버리면 보상금이 너무나 가니까 그거는 조합측에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만큼 새로 질수 있냐? 어느만큼 기존에 있던 빌라 평수만큼만 질수 있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빌라 평수만큼 여기다 새로 졌어요. 신축을. 그 신축 빌라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분란 빌라하고 신축 빌라는 같은 물건이에요. 물건이 다른 거예요. 물건이 다르네. 달라 달라. 여기에 있었고 여기는 새로 지은 빌라죠. 이때 이때 저당권 농협은 농협 입장에서 볼게요. 농협 입장에서 이 불난 빌라를 철거하게 되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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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부수고 있죠. 철거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철거 작업을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하게 되면 여기 볼게요. 아직 신축 안 했다고 해볼게요. 철거했어요. 자 그럼 농협 입장에서 볼게요. 농협 입장에서는 자기가 융자해 준 돈이 총 얼마? 10억이죠. 10억의 채권인데 그중에서 건물이 부서지게 되면 건물의 담보 가치는 사라지는 거죠. 빌라에 있던 담보 가치는 사라지게 되고 은행은, 이 농협은 채권 예수를 어디서 받게요? 땅, 이 땅에서밖에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돼요. 이때 땅의 담보 가치는 맥시멈으로, 맥시멈으로 매겨도 6억밖에 안 되잖아요. 최대치가 6억이죠. 여기서밖에 농협은 대출 해수를 대출금 해수를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농협은 건물이 철거되면 이 불란 빌라가 철거가 되면 건물이 없어진 거죠 건물의 담보 가치가 제로가 되는 순간 농협은 땅에서 이 땅에서밖에 대출금 해수를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단 말이죠 이때 이 땅에 뭐가 없음 빌라가 없는 상황이죠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자기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대를 하게 돼요 기대 이걸 우리 대법원은 나대지죠. 나대지에 나대지에 나대지에서 나대지에서 뭐하는 거 채권 의수를 기대하게 된다. 나대지에서 뭐하는 거 채권 10억이죠. 채권 10억 회수를 뭐하게 돼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럼 나대지라는 건 뭐죠? 건물 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에서 자기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예요. 왜요? 건물이 철거됐으니까. 공동조당이었던 이 건물이 철거되고 땅만 남아 있죠. 이런 상황에 내몰린 농협이 이 상황에서 자 이제 농협은 자기 빌려준 돈이 10억이다 하더라도 땅에서밖에 못 받아. 땅에서밖에. 왜? 건물에 있는 저당권 이게 불라서 없어졌으니까. 저당권은요. 건물이 불나서 없어지면 저당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담보가 없으니까. 건물에 있는 저당권은 사라지고 뭐만? 나대지죠. 나대지에서 채권 의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 이때 이 A가 어떻게 했다고요? 빌라를 새로 치면. 여기다가 빌라를 새로 올렸어. 빌라 새로 칩니다. 이때 이건물에 여기 보세요. 이때 이때. 이 농협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농협 입장에서. 농협 입장이던이 땅의 값어치가 지금 현재, 땅의 값어치가 최대치를, 최대치를 얼마로 생각했어요? 6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6억이라고. 그죠?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생기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면, 뭐가 생기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자, 농협은 이 땅을, 이 땅을, 건물이 불나는 순간 뭘로 기대한다고요? 나대지에서 채권 해수하는 거, 이걸 기대하는 상황에 내몰리는데, 새로 지은, 신축한 이 빌라에 법정 이상권을 또 인정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나대지의 담보 가치는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면 농협은, 농협은 6억 도채회수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농협의 피해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저당이었던, 공동저당이었던 빌라가 불이 나서 빌라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이 신축 빌라에이 신축 빌라에는 법정이상권을 인정해 주는 거는 금융권에 너무 큰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이름하여 공동저당이었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되면 이 신축 빌라에는 법정이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여기에는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된다. 이걸 인정하면 농협은 6억 뒤 예술을 못 하게 된다. 건물에 있는 담보는 없어졌고 없어졌고 토지에서밖에 돈을 못 빼가는데 토지에서밖에 못 빼가는데 여기다 뭘 주라고 또 지상권을 법정이상권을 주라고 그러면 나대지의 담보 가치가 더 훼손이 되잖아요 농협 입장에서 그래서 이 신축 빌라야 철거후 신축한 이 빌라에는 법정이상권을 열어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후요 철거후 신축했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셔야 되는데 이 저당권이 단독저당일 때 단독저당이었던 빌라를 철거하고 신축하면 지상권 인정해줘도 돼요 왜요? 설정할 때도 빌라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공동저당이었던 빌라가 철거되고 신축되면 철거되고 신축하면 이 빌라는 빌라에 있는 저당권은 사라진 거죠. 사라진 거죠. 사라진 거죠. 그럼 은행은 농협은 어디서? 나대지에서 대지에서밖에 이 대지에서밖에 채권예 수를 못 하는데 여기에 뭘 주면 신축빌라에? 지상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농협의 피해는 더 커지죠. 6억도 못 받죠, 6억도. 그래서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말아라, 이런 주이지 그래서 길면,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공동저당이었던 빌라를 때려 부수고 신축하면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전원합의제 팔자라는 거꼭 기억해 두실게요. 부담 밑에 미음 밑에 비읍은요, 비읍은 ING 건물이라고 그랬죠. ING 건물. ING 건물. 건물 건축 중이었다. 대출해 줄때다 완성한 게 아니라 건축 중이었어도 법정 이상권을 인정해 준다. 그 다음 우측에 보면 관련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좀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관련 판례에다가 별두개 하시고 자, 이 부분도 수험생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해를 어려워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땅하고 건물이 동일이네요. 동일이. 이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A 앞으로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미등기야. 미등기. 등기 안된 미등기 건물입니다. 자, A가 땅 가지고 있고요. 땅 가지고 있고 자기 앞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이때 땅만 팔면요. 뭐만 팔면 땅만 샀어요. 땅만. A로부터 C가. 땅만 땅만 뭐 하면 매매로 처분했어 땅을. 그럼 땅 주인이 A에서 누구로 C로 바뀌었죠. 건물은 누구한테 있고요? 그대로 A에게. 그대로 A에게. 그러면 전목해 볼게요. 동일인이었다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분리가 됐죠? 왜분리 됐죠? 매매로. 하나만, 하나만 매매해서 소유권이 분리됐죠. 그러면 법정 이상권이 A에게 성립한다.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어도요? 미등기여도. 미등기 건물이어도 법정 이상권이 성립한다. 여기 있잖아요. 동일인이었다가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처분하면 매매 기타 사유로.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이 사건이 아니라 2번입니다, 2번.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아요. 땅과 이 미등기 건물 이 똑같은 미등기 건물입니다. 똑같아요. 미등기 건물. 위에는 땅만 C가 샀죠, C가. 근데 밑에는요? C가 둘다 샀어.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다 샀어요. 여기 축사를 축사 축사 있고 축사 있고 여기 땅이고 두 개를 다 샀어요. 누가 씨가 축사도 사고 대지도 사고 전원생활하려고 땅 사고 축사 다산 거예요. 뭐가 달라요 여기하고? 땅만 산 거예요. 여기는. 하나만 사면 법정지상권을 열어줘요. 그런데 밑에는 땅도 사고 건물까지 함께 산거 함께 땅과 건물을 어떻게 했다? 함께 매매했다. 함께 이 점이 달라요. 위하고 다른 건 이거예요. 그럼 땅을 C가 땅을 샀으니까 이전 등기하면 되죠. 땅 소유권 이전합니다. 땅 뭐예요? 소유권 이전 그럼 땅 누구 거? C 거. 왜? 이전 등기 됐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거죠. 이거. 이게 미등기라서 샀는데 C가 샀는데 등기가 등기가 C한테 이전했을까 안 했을까? 하고 싶어도 등기를 줄 수가 없네. 왜요? 미등기니까 이게. 미등기라서 이게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미등기된 건물을 얘가 인수했죠. 그러니 C는 건물을 샀지만 매수자가 매수자 C가 건물을 샀지만, 샀지만 뭐를 못했어요? 등기를? 못 가져왔네. 아이쿠쿠, 이게 문제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이에요. 매수자 C가 건물은 샀으나, 건물을 뭐 했으나? 샀으나 뭐를 못했음? 등기를 못했다. 등기를 이전 못했다, 이전 못한 거죠. 어, 요거죠. 여기가 문제의 시발점이게. 사긴 샀는데 뭘 못해서 등기를 못 가져와서. 왜? 저 건물이 미등기라서. 그럼 저 건물은 누구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99% 일반인들은요. 일반인들은 뭐라고 래요 C가 주인이라고 래요 왜? 샀잖아, 이러게. 나이 건물 샀으니까 C가 주인이죠. 라고 일반인들은 답한다고. 이게 틀렸다는 거죠. 우리 민법상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등기를 꽂아야 되죠. 그게 형식주의 원리예요. 따라서 우리 민법상 샀으나 매매로 샀으나 뭐를 못해서 등기를 이전 못 해서 C는 뭐예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요? 등기를 등기를 이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더 학문적인 용어를 표현하면 형식주의 원리에 의거하여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지 못해서 매수자는 소유권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땅은 누구 거? C 거. 땅은 매수자 거. 땅은 매수자 거. 건물은 샀는데 C 것이 아니야. 매수자 것이 아니야. 누구 거예요? 매도자 A 거예요. A. 매도자 A에게 소유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만 있는 거예요? 건물에 처분권만 있는 거다. 처분권. 물권법 총론에서 우리가 잠깐 보셨어요. 샀는데 등기를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C는 C는 뭐는 없고요 건물에 저 건물에 대한 건물에 대한 C는 뭐가 없고요 소유권은 있니 없니 소유권은 없어 왜 없어 등기라는 형식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 대신에 대신에 뭐가 있어 요 건물에 처분권은 있다 건물에 처분권 처분권 기억나실 거예요. 샀는데 내가 등기를 안 치면 소유권을 안 넘어오고 뭐만 넘어 처분권만 소유권하고 처분권이 약간 다른 개념이다. 내가 집을 사거나 땅을 샀어도 등기를 꽂지 않으면 나한테 소유권 법률적인 소유권은 없다. 대신에 그걸 처분할 수 있는 지위는 인정해주더라. 처분할 지위는 있어요. 왜 샀으니까 매매로. 매매로 사서 내가 이 건물을 때려 부수거나 처분할 지위는 있어. 소유권은 없어. 왜 없어? 등기가 없어서.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유보돼 있어? A에게 남아있죠 매도인한테 그러면 땅은 C꺼 건물은 A꺼 매도인 소유죠 건물은 누구꺼요? A 소유죠 A 소유 법률상 A 소유가 된 거죠 A 소유 매도인이죠 매도인 소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거죠 소유권이 땅은 C 건물은 매도인 A꺼 그럼 동일인이었다가 동일인이었다가 분리가 됐죠, 분리가. 땅은 C에게, 건물은 A에게. 땅은 C에게, 건물은 A에게. 분리가 됐죠. 그럼 매도인 A에게, 매도자 A에게. A가 이 건물의 법적인, 법률적인 소유자 맞잖아요. A에게는 법정 이상권, 관습상 법정 이상권을 준다 안 준다. 동일인이었다가. 소유자가 땅은 C에게. 매수인에게 건물은 매도인에게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게 돼서 소유자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된이 상황에서 매도인한테 이 매도인한테 매도인이 먼저 건물을 뭐한 놈 팔아먹은 놈. 건물 팔아먹은 매도인한테 지상권을 줄까 안 줄까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줄 필요가 없을까? 건물을 팔아먹었잖아. 건물을 씨한테 팔아넘겼죠. 팔아넘기면 얘는 지상권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만약에 여기처럼, 여기처럼, A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A가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뭐가 필요해요? 지상권이 필요하지만 얘는 건물을 뭐해서 C한테 팔아 넘겼잖아. 팔아 넘긴 사람은 지상권을 인정해줄 필요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는, A가 누구? 건물 팔아먹은 놈. 매도인에게는, 매도인에게는 뭐가 필요 없습니다. 관습상 지상권을 인정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 오케이. 땅과 건물을 모은 경우 함께 함께 매수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 매도인 놈한테 매도인은 건물을 모았놈 팔아먹은 놈이 팔아먹은 매도인한테는 뭐가 필요없음 관습상 지상권 너줘 필요없어 나 필요없어요 왜요 팔아죠 쟤한테 씨한테 팔아넘겼는데 나한테 지상권 그딴거 왜 필요해요 주지마요 나줄 필요도 없어요 지상권 관습상 지상권이 필요해요 필요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지 말라니까요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지 말아요. 그래도 얘는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지상권? 관습상 지상권. 동일인이었다가 분리가 됐는데 분리가 됐는데 왜요? 함께 매매했어 함께 함께 매매했죠, 그죠 이때는 얘한테 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팔아 넘겨서. 문제는 이때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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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땅 가지고 은행 가서 융자를또 빼낸 거예요. 자이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은 여기에요 땅에다가 뭐 설정했어요? C가 대출을 또 일으켰어요 대출을 대출을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래요 설정을 어디 달래요 설정을 땅에다 하죠 왜요? 땅은 등기가 돼 있고 건물은 등기 안돼 있잖아 건물은 대출 못 일으켜 왜요? 등기 안 넘어왔는데 C꺼가 아니잖아 C꺼 매수 잡기 아니죠 땅은 등기를 했으니까 C 소유 맞죠? 매수자 소유 맞죠? 그래, 매수자가 이 땅에다가 은행에다가 저당 설정해서 대출을 받은 거죠. 대출 이렇게 3억을. 그럼 저당권 설정했다가, 설정했다가 이 3억을 못 갖게 되면, 땅 매수자가 이 3억 대출금 인수를 못하게 되면 은행은, 은행은 이 땅을 어떻게 돼요? 그냥도요, 경매를 해요? 경매하죠. 설정했다가 경매를 하게 되죠, 경매. 그럼 이 땅은 누구에게? 낙찰자에게. 낙찰자에게 소유권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왜요? 경매로 저당권이 설정했다가 경매로 경매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낙찰자를 D라고 해볼까요? 낙찰자 D D D 쓰였던 땅 주인이 쓰였던 땅 주인이 누구에게로 D에게로 D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저 건물요 이저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까요 안 줄까요 이 건물주에게는 이 건물에는 366조 저당권 설정했다가 경매로 실행됐죠 그럼 몇 조? 366조. 366조에 이 건물주에게는 건물주에게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열어줄까요 안 줄까요? 366조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라는 거죠. 왜요? 366주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저당권을 뭐할 당시에? 설정 당시에.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 동일인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뭐할 당시에? 설정할 당시에. 설정할 때 동일인이냐? 동일인, 동일인. 동일인이었어, 니네? 땅 부자, 땅 부자, 땅 누구 거? C 꺼네 건물도 쓸 거면, 건물도 쓸 거였다면 쓸 거였다가 토지만 땅만 B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뭐가 생겨? 법정이상권쳐야 되는데 보니까 건물은 누구 꺼야 땅은 C 소유 맞지만 건물은 A에게 그대로 남아 있네. 왜요? 등기를 못해서. 등기를 못했어. 등기를 등기를. 땅은 매수자, 건물은 매도자. 땅은 매수자, 건물은 매도인. 그럼 양자는 설정할 때 동일이니. 아니었어요. 동일인이 아니었어요. 구로 경매가 돼도 이 건물에는 법정 이상권이 정리받지 않는다.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 요 단계, 요 단계에서는 지금 여기 두 단계, 두 단계를 지금 지나간 거예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1단계, 1단계 저기 1단계 과정, 일단계는 여기요. 1단계 과정은. 1단계에서 문제가 된건 뭐지? 1단계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함께 매매한 케이스, 요 단계죠. 1단계 케이스, 땅과 미등기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이 축사했어요. 축사가 미등기였어. 땅과 축사를 미등기로 가지고 있다. 어떻게 했어요? 함께요. 함께 매매해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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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1단계죠. 함께 매매해서 땅은 넘어왔는데 건물은 이전이 안 됐죠. 등기가 안 됐죠. 그럼 이 축사 건물 주의에게는 축사를 매도한 A에게, 축사 팔아먹은 A에게 축사 팔았죠. 지상권을 열어 줄 필요가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지상권 필요하니 너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요? 나 축사 팔았어요, 얘한테. 네. 나 축사 팔았는데 나한테 왜 지상권 얘기하고 그래요? 필요 없대니까나. 왜 필요 없다고요? 건물 팔아 넘겨서 무슨 지상권? 관습상 지상권. 관습상 지상권이 필요 없어요. 왜요? 건물 팔아 먹은 사람인데 나. 네. 1단계, 1단계. 요거는 뭐예요? 함께 매매한 거. 함께 매매로 함께 매매로 넘어갔죠. 매매로 넘어갔으니까 관습상 지상권 여부가 문제되죠. 인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2단계죠. 이 땅이요. 이 땅이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설정되었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경매가 됐죠. 경매. 여기가 2단계. 단계가 2단계로 되어 있어요. 2단계로. 여기를 엄청 힘들어하세요. 수험생들이. 강의를 해보면 구할의 수험생들은 이 양자가 구별이 안 돼서 막 섞여버려요. 두 개가. 저쪽 1단계. 여기 2단계. 설정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토지가. 이 토지가 경매로 얘한테 넘어왔어. D에게. 땅만. 땅만 얘가 낙찰을 받은 거죠. D가. 건물은 누구한테 있어? 건물은 그대로 A에게. 그대로 A였죠. 왜요? 등기 안 넘어왔잖아요. 등기 안넘어오니까 법적으로 A 소유 맞죠. 그럼 이 건물에는 법정 이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왜? 법정 이상권이 왜 성립하지 않는다? 설정할 때 뭐예요? 동일인이어야 되는데 설정할 때. 설정할 때 동일인 아니었네. 동일인이 아니야. 동일인이 아니었어. 동일인이 아니 아니야. 왜 아니었어? 땅은 C. 매수자. 건물은 매도인. 땅하고 건물이 동일인이 아니야. 구로 법정리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요건을 못 갖추었다. 이거죠. 일 단계에서는 일 단계에서는 땅과 건물을 뭐한 경우에 함께 매매한 경우. 함께 매매한 요일 단계에서 이 매도자에게 축사 매도한 놈. 축사를 모한 놈, 매도한 사람. 축사 매도한 사람테는 뭐를 줄 필요 없다? 관습상 지상권. 주지 말래니까. 왜 주지 마? 축사 팔았다니까, 내가. 팔아먹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지상권 준다고 그래? 주지 마요. 주지 마. 왜, 왜 주지 마요? 팔아먹었어. 2단계. 그 땅을, 요 땅을 산 씨가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이 땅이 경매로 넘어간다. 땅이 경매로 넘어갔죠? 2단계. 그럼 이 건물에 뭐가 안 생긴다? 법정 이상권이 안 생긴다. 읽어볼게요. 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함께 별 함께 매수한 사람이 만약에 하나만 사면 미등기 건물하고 땅 중에서 땅만 사면 땅만 사면 뭐가 생겨요 법정이상권 생겨요 이거하고 완전 다르다 1번하고 2번은 완전 별개인 거예요 위에는 뭐예요 땅만 산 거고 여기는 땅과 건물 어떻게 한 거야 함께 함께 매수한 거예요 완전 별개다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하여만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고 있다가 위에다 쓰세요. 건물은 어떻게 했다고요? 등기 못했다. 건물은 이전 등기 못했다. 왜요? 미등기라서. 건물은 등기를 이전 못했다. 라고 거기다 쓰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거기다 쓰세요. 1단계. 1단계에서 뭐가 성립하잖아요? 관습상지상권이 매도인에게 필요없다. 매도인에게 관습상 기상권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것은 잘 나오는 거야. 전원합의체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 근데 이다음입니다 여기 나온 거는 그 다음 단계야. 대지에 대하여 대지에 대하여 별표 저당권 설정하고 그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경매가 됐죠? 매매가 아니라 경매됐죠?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지와 건물이 각각 누구소유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에 그 건물에는 뭐가 법정이상권 366조의 법정이상권을 인정할, 인정할 수 없다 이 단계 자 이래서 법정이상권 까다로운 거 해결을 하셨어요 기본 과정하고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심화과정은 기본 과정보다 세배 정도 세배 정도 노력하고 해독수를 늘리셔야만 정리가 깔끔하게 되세요. 기본 과정하고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시간을 하려 면 무조건 폭망해요. 왜요? 깊이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일괄 경매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경매는 365주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 검토를 먼저 하시기 전에 일괄 경매가 문제가 된 거는 이런 거죠. 저 나대지 주인한테 협협이자자이 이렇게 1억을을아줄줄요요 건물이 없었단 말이죠. 없었어. 그럼 농협은 대출을 해줄 때 채권이, 채권, n g is that the other 요 최대한 매기죠. 저 최대한 잡 h 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요 건물이 없잖아 나대지라서. 1 0억 h 융자를 그래 t 빼줬어요. 최대치로 최대치로. 저당권이 여기에 설정된 거예요. 이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죠. 없으니까 이게 담보가치를 10억으로 최대로 매긴 거죠. 최대, 최대. 최대치, 최대 담보가치죠. 최대 담보가치는 건물이 없으니까 얼마로? 10억으로 매겨서 용자를 빼줬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시면 쉬워요. 그러고 나서 저 a 가 건물을 여기다 올렸다는 거지. 건물을 올렸다. 이렇게 건물을. 이가 언제요? 저당권 보안뒤 설정 후에. 설정 후에 건물을 여기다 신축했다.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다. 동일인인데 언제 진 거예요? 설정 후에 진 거예요, 설정 후에. 설정 후에 신축했고, 양자가 누구서요? 동일인이다, 동일인. 요요권입니다, 요요권. 요요권을 갖춰야 농협은, 농협은 토지만 경매를 해도 되고요. 건물까지야둘다 일괄 경매 할수 있다. 그래서 농협은, 이 농협은 선택권이 있어요. 담보로 잡은 게 나대지니까. 대지만 경매를 때려도 돼요. 왜? 담보 잡은 게 대지니까. 대지만 경매를 해도 되고. 아니면, 대지하고 건물 어떻게 해야 된다? 일괄 경매. 일괄 경매를 쳐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일괄 경매의 논점. 그래서 농협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권. 토지하고 건물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일괄 경매한다, 일괄 경매. 일괄 경매를 붙이는 거죠. 그래야 토지 값어치하고 건물 값을, 재값을 받을 거예요. 땅하고 건물의 재값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낙찰자는 동일인이야 돼, 이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한테 낙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일괄 경매의 법다단 우선 변제는요, 조심할 건 우선 변제는 어디서만 받죠, 우선 변제는? 담보로 잡은 거 농협이 담보로 잡은 거는 건물이 아니라 어디죠? 대지죠. 대지만 담보로 잡으니까 대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토지에서만 경매는 둘다 하는데 우선변제는 토지에서만 건지는 거지 건물에서는 못 건지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월 경매라는 건둘다 경매를 한다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토지만 경매하려고 그런다. 농협이 왜 담보로 잡은 게 땅이니까 토지만 경매를 넣어도 돼요. 토지만 경매를 치게 되면, 토지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 농협의 자유죠. 채권자 맘이죠. 여기는 둘다 경매하는 거고요. 여기는 토지만 경매를 집어넣는 거. 이거 은행이 농협이 선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야. 선택권이 있어요. 일괄 경매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농협 맘이다. 농협 맘. 그럼 저 건물은요, 저 건물에는 법정 이상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 당권 무한디 설정 후에, 설정 후에 신축된 거니까 설정할 때는 뭐였어요? 나대지였죠?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니까 설정할 때 법정 이상권이 안 생겨요.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에는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은 철거가 됩니다. 철거돼요. 철거된다. 어마무시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요. 설정하고 이 나대지에다 집 올리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만 경매가 되면 이 건물은 철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노출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일괄 경매 문제. 365조 조문 보실까요? 토지를 목적으로 토지가 바로 무슨 토지야? 나대지요 나대지. 건물 없는 나대지라고 쓰십시오.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 후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 그래 어떻게 돼요? 동일인일까? 로이드 아의 동일인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이걸 일괄 경매라고 그런다. 단 건물의 경매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빼갈 수 없죠. 그 우선변제는 어디서만? 토지에서만 빼간다. 토지에서만. 자이 문제가 일괄 경매 문제입니다. 자, 일괄경매에서 우측에 요건에서 3번 볼까요? 2번에 2번에 니은 볼까요? 요건에 2번에 니은. 저당권자 외위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하거나. 이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되는데 이 건물을 누가요? 제3자가 지었다. 제3자가 이걸 신축했다. 그럼 동일인 아니죠. 그러면 일괄경매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요. A가 신축한 거를요. 그럼 동일인인데 이걸 팔았다. 팔았다. 그러면 동일인 이 아니죠. 그럼 일괄 경매 치고 들어갈 수 없어 동협이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라는 이 동일인이라는 요건이 반드시 충족돼야지. 만약 건물을 양도하면 건물을 양도해 가지고 소유권 이렇게 이 분리가 되면 이게 달라지면 이건 일괄 경매를 할수 없는 사안이 되버린다. 니은 읽어볼게요. 저, 저당권자 외의 최삼자가요. 최삼자가 건물을 축조했다. 그럼 동일인 아니죠? 또 저당권자가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에게 뭐 했어요? 양도했다. 양도 동그라며. 건물이 양도됐죠. 그럼 제3자가 소유하는 건물이 되죠. 그러면 일괄경매를 칠수 없다. 오케이. 다음 조당물의 제3취득자 나와 있죠. 예, 여기는 다음 주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당권에서 중요한 몇 가지 같이 깊이 있게 좀 심도 있게 정리를 같이 해보셨습니다. 복습을 좀 해주셔야 이 부분은 내 거로 자리를 잘 매기 마니까 내 공부하는 양을 조금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걸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십시오.